안녕하십니까. AFC 파이터 노바이웨이 소속 김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호 사기 영철로 출연했던 이승용입니다. 명연반전 세계 도전하는 영철 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영철 씨. 네네 영철 씨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김재영 선수님. 네네네. 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명연반 선수는 정말 강해요. 강하고 네네. 자기가 정말 프로 파이터로서 정말 손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틀어냈던 선수인 것만큼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1분 2분 이내에서 쓰러지신 걸로 예상하거든요. 아, 전 네.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그 3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도움 방향에서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좀 이렇게 뭐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다고 배우겠습니다. 예. 근데 프로파이터로서 그 링에 올라가서 진짜로 4월 걸고 싸운다는 경험이 있는 그게 거기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그런 업적과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절대 그런 걸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고 네. 아 그냥 뭐 3분 간단하게 그냥 하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는 이 격투기를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정말 그 3분 마지막 3분이다 전쟁을 치는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셨을 때 저한테 얘기 나누신 게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얘기하고 뭐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제 직가를 진짜 알아주면 저를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쨌든 굴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느꼈고 나이는 저보다 있으시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명확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연이 됐으니까 예. 첫째 격투기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절대. 예.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네요. 예. 예. 둘째는 명현만 선수가 명현만 선수한테 1, 2분 안에 쓰러지는 거 제가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표현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집중해서 준비하셔서 네네. 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집중을 해서 수련을 하시는 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첫 포스가 되게 굉장히 근엄했고 약간 뭔가 기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역시 AFC 챔피언, 전 챔피언 다 오신 그런 멋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원래 팬이었거든요. 격투기를 정말 사랑하고 저는 격투기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 그 격투기 지금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 분들 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뭐 제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격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네 절대 무시한 적 요만큼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남자가 한번 내뱉은 말은 바로 지킬 겁니다. 그때도 저는 좀비 트립에서 악마의 편집 당한 거 맞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이슨이 했던 명언인데 네, 예, 마이크 타이슨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현만한테 어떻게 버티겠다, 뭐 하겠다 막 하고 있는데 네, 네. 실제로 시합에 올라가서 상대가 나를 죽여버릴 듯한 공격이 들어오면 사람 굳게 돼 있어요. 굳고 얼어버리고 네, 네. 못 움직여요. 그러면 그리고 네. 나서 난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KO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절하거나 거기 안까지는 뭐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죽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처맞고 힘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제일 간단한 기초로 그걸 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좀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아, 저 포기 안 하는데. 예. 네. 그럼 간단해요. 제일. 네네. 그냥 제일 아주. 이게 뭐 되게 난이도 높은 정신력 테스트 뭐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인들 중에 이제 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은 그 선수 전에 이제 단계에서 한 번씩 다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거기서도 뭐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의지들은 다 표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보세요. 손을 땅에다 대시고요. 네. 손을 땅에다 대시고 다리를 뒤로 빼면서 가슴을 땅에다 터치하세요. 터치하시고요. 손을 밀어주면서 다리를 손 밑까지 최대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점프까지.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네. 100번을 쉬지 않고 할게요. 100번이요? 네, 100번을 쉬지 않고 하는데 그 100번이 아마 보편적으로 한 40번, 50번 넘어가면 몸이 좀 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네.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네. 끝까지 어떻게 의지를 다리는 걸 해내는지를 네, 보면 돼요.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의지랑 그 몸에 대한 의지의 위기 상황에서 몸에 대한 그 집중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시간 한번 들어보시죠. 네, 100개를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준비하고 시작하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할게요. 대수는 제가 옆에서 세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말을 지킬 수 있는 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때예요. 남은 50개를 표현할 때 절대 자세 타협하지 않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세요. 네. 50개 남았습니다. 시작. 시간은 5분 15초를 경과하고 있어요. 자세 타협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35초가 11분 35초가 걸렸어요. 아, 더워. 물 잠깐만 먹으면 되겠다. 물. 네, 물.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11분 30초가 걸렸어요. 아. 11분 30초가 걸렸다면은 몸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한 의지고 표현해서 도전을 하고자 한다니까 지금 그럼 이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각인을 시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몸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본인이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통 시합에 올라가서 상대한테 한두 대를 데미지를 받거나 큰 공격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현실인데. 막 그전에는 막 멋있는 말하고 막 도전하겠다, 의지하겠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 화이팅 막 이러는 것 같고 막 스스로 그렇게 인지를 하죠. 근데 실전에서 주먹이 빵빵 오가고 시작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에, 그런 마음에 넘어가지 말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발 나가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셨죠? 되게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세 지키면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90개까지 어떻게 왔는데 10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했더니 저거는 제가 오늘 영철씨 만난 것 중에 가장 진심이 담긴 마음을 들었어요. 아니, 이거 할 거야! 이거. 예, 내가 90개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거 10개 때문에 나 안 한 거 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현만이랑 싸우게 올라가게 되면 생각처럼 잘 되진 않을 거다. 근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는데 집중력 잃지 않고 한 번 다가다 보면 이 90개의 순간이 올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 왔다. 버틴다. 스스로 자신감과 확신이 드는 그 순간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가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예.